긴 여름밤 낭만에 취하고 맛에 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에 낭만이 살아있는 수산시장 포장마차촌에서는 여수 삼합을 즐길 수 있고요. 역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출출함을 달래주던 부산 먹장어 골목, 그리고 한강 야경의 맛을 더하는 스카이라운지 포장마차까지 여름밤 낭만촌 구석구석으로 VJ특공대가 안내합니다. 대긴 여름밤 더위에 지친 당신, 출출함에 잠못 들고 있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주목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최고 아닙니까? 낭만과 맛있는 특별한 공간, 뜨거운 한여름밤 낭만촌 속으로 VJ 카메라가 지금 출발합니다. 낭만 1번지 여수의 교동시장. 매일 오후 3시 이곳에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수산시장이 문을 닫으면 하나둘 등장하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포장마차.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이게 다 몇 대는 된디야? 1번부터 16번. 맞아. 열려. 테이블 세팅을 마치면 본격적인 영업 준비 스타트! 제일 먼저 매일 아침 교동시장에서 공수한 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 진열 때부터 준비하는데, 냉장고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손님들 눈길 사로잡는 1등 공식이라고 하네요. 아이가 눈을 보고 이제 먹고 싶은 거. 해가 채지기도 전에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욕심 있어. 어느새 그 많던 테이블마다 손님들 들어차고 술 한잔 들어가기도 전에 분위기에 어이구 취한다 취해. 수산시장 포장마차에 왔으면 신선한 해산물부터 선점해야죠. 산낙지부터 해삼, 각종 해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볶음 요리까지. 바다에서 나는 건 없는 것 빼고 다 있단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여수명물 권평설이랍쇼. 여수 신미 중 하나인 권평설이는 지역에선 큰 풍생이라 부르는데, 풍생이 세트방고기, 여수에서는 세트방고기라고 해요. 내 신랑보다 넘지나니까 좋다고 세트방고기라고 하고 맛있다고. 여수 찾은 사람들이 꼭 맛봐야 할 필수 진미 중 하나, 금풍생이. 뼈가 세고 굵어 살은 많지 않지만 머리부터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 없다고. 칼집만 넣어 튀기듯 구워내면 그 맛 한번 기가 막히단다. 아, 뜨거. 여기 여수 항상 올 때마다 한 번씩 꼭 들려줘. 금풍생이로 입맛 살려준 뒤 대미를 장식하는 건 진정한 별미. 일명 여수서방. 삼겹살에 관자, 새우, 여기다 무거지까지 송당송당 썰어 넣으면 환상궁합 자랑하는 서방 완성이오. 돼지고기하고 기저귀하고 김치하고 들어간 게 삼합. 근데 이제 새우는 더. 여수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삼합. 이제 지글지글 볶아주기만 하면 맛본 일만 남았다. 세 가지 맛있는 재료가 만났으니 그 맛 특별한 건 당연지사. 먹고 또 먹고 젓가락질 쉴 새 없이 바쁘다 바빠. 며칠을 굶었어 아저씨. 한번 나온다네. 이게 세 개는 먹으면 맛이 한번 나온다는데. 훌륭한 안주에 술이 빠질 소리야. 좋은 술로 먹었다. 넘어가. 그냥 해산물을 맛있습니다. 여수는 최고. 허나 수산시장 포장마차라고 해산물만 있으랴. 사장님이 개발한 갈비집은 교동시장 포장마차촌에 떠오르는 신흥강자다. 양왕이 한번 해서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만든 거지. 수산시장 좋아하지. 탑인데 탑. 넉넉한 시장 인심처럼 포주만냥 자랑하는 포장마차 갈비집. 먹기 좋게 한입 커긴 갈비, 노란 배추님에 척척 올려 먹으면 여수까지 먼 길 오느라 철출했던 속 채우기에 이만한 음식이 또 있겠어요. 소주 한 잔 요렇게는 기울이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니까 시끄럽게 이제 좀 시끌벅적하는데 뭐 사고치는 사람 없고. 이게 안주가 이게 푸짐하니까 네, 술이 정말 안 취하는 것 같아요. 역전의 낭만이 살아있는 부산의 보전역. 이곳에 가면 꼼장어 혹은 곰장어라 부르는 먹장어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게하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천역부터 이미 뭔 속이오. 보전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출함을 달래주던 먹장어 골목. 가죽만 사용하고 버리다시피 했던 먹장어를 싼 값에 사다 구워 팔면서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는데. 아버지 월급 타면 월급 타면 한번 한 달에 하겠어. 그 맛이 오늘까지 오는 게 아니라 애들 데리고.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A가 풍부해 영양가 높은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 매콤한 양념 덕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내 말이 맞지 아저씨? 풍성한 내 마음을 들었다 들었다. 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일 오후 이 골목에 배달되는 먹장어는 그 무게만약 150kg. 주문이 들어오면 산 먹장어를 바로 꺼내 조리를 시작하는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싱싱한